안녕하세요, 가루씨예요. 우리 꽈리고추 좀 다들 좋아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거 양념 비율이라든가 덧가루를 입혀서 어떻게 찌는지 잘 모르시는 분이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오늘은 제가 알고 있는 꿀팁을 자세하고 꼼꼼히 가르쳐 드릴 테니 꼭 이대로 한번 해보셔요. 재료는 이렇게 준비해 주시면 된답니다. 먼저 꽈리고추는 꼭지를 떼는 다음에 바로 사용하시면 되는데, 작은 거는 그냥 사용하시고 긴 것들은 또 먹기에 또 한 입에 다 안 들어가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1인분 해주세요. 또 꽈리고추만 먹으면 조금 심심하더라고요. 그래서 고기 좋아하는 저희 식구들을 위해서 약간 손가락 길이 정도 해서, 두께나 길이 정도 해서 이렇게 썰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고기에 누린내를 잡아줄 맛술, 또 이대로 먹으면 심심하니까 밑간으로 소금 한 꼬집과 후추 탈탈탈 해서 한 번만 더 또 섞어주세요. 그 다음 꽈리고추에 밀가루 입혀주면 되는데, 또 너무 물기가 없으면 잘 안 달라붙거든요. 그러니 또 말라있을 것 같으면 살짝 뿌려주는 것도 팁이에요. 이제 비닐봉지에 꽈리고추 넣고, 그리고 아까 밑간에 놓은 고기, 쫀득한 식감을 더해줄 밀가루를 넣고 마구마구 섞어주세요. 찜기에 수증기가 올라오면 꽈리고추와 고기를 넣고 쪄줄 거예요. 약간 넓게 펴주는 게 더 잘 쪄지더라고요. 제가 해보니까 뭉쳐져 있으면 나중에 가운데가 조금 덜 쪄진 경향이 있더라고요. 이때 또 밑에 남은 밀가루까지 넣지 마세요. 다 넣어버리면 좀 질척거리더라고요. 그리고 뚜껑을 덮고 쪄주세요. 꽈리고추가 쪄질 동안 미리 양념장을 만들어 볼게요. 간장, 고춧가루, 식초와 매실청, 다진 마늘을 넣고 잘 섞어준 다음에 불려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야 고춧가루의 날래도 날아나고 색감도 예쁘게 살아나겠죠? 뜨거울 때 바로 양념장에 넣어주세요. 그래야 양념도 잘 배이고 훨씬 더 간도 쏙쏙 잘 배인답니다. 별거 아닌 팁이지만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여서 맛있는 맛을 내주니 꼭 지켜주세요. 그 다음 여기에 마무리로 홍고추, 부순깨, 참기름만 넣고 가볍게 섞어주시면 오늘의 요리 끝! 여러분도 정말 간단하지만 맛깔나 꽈리고추찜 맛있게 해서 드시고 오늘도 내일도 힘내세요!